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악가 한종원입니다.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클래식 음악들을 노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면 유리한 점이 많지만 저의 경우에도 이제 변성기를 잘못 보내서 목소리를 교정하고자 성악을 시작했었고요. 그러면서 이 전공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져서 시작을 한 거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것,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보람을 느낄 때는 저희가 그 연습실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관객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관객들이 기뻐하고 함께 음악을 느껴주시는 걸볼 때,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는 몸이 악기이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에게 어려운 점이고 또이 점이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
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성악가가 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본인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돌아보고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뜻깊은 연주회를 주관해 주신 교육부와 현대정문구재단과 한경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